충격. 신내림 받은 배우 박철. 미신이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박철,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68년 8월 15일생으로 55세이며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중퇴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종교는 원래 가톨릭이었습니다. 세례명은 라우렌시오인데 무속신앙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형님은 가톨릭 신부입니다. 박철의 형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의 박일 알렉산드르 신부로 전 서울에 위치한 동우성 고등학교 교장이었으며 현재 서울대교구 성사 전담 사제입니다. 박철의 불행한 결혼. MBC FD로 일하던 1991년 캠퍼스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 단역으로 나왔다가 PD의 눈에 띄었고,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의 친구인 카사노바 김우구의 장원영 역으로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의리 있고 잘생긴 남자역을 자주 맡는 청춘 스타로서 나름 잘 나갔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되지만 당시 박철은 키 182cm의 장신에 80kg 미만의 근육질 몸매를 가진 미남 배우였죠. 그러나 1996년 12월 동료 연기자 옥수리와 결혼하면서부터 연기자로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옥수리와의 결혼 후 자기 관리 부족으로 체중이 15kg이나 불어 90kg대의 체중이 되면서 주연 배역에서 밀려나고 코믹한 조연 배역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이죠. 아내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 2007년 옥수리와 이혼했습니다. 박철, 재혼과 이혼. 배우 박철이 극비리에 재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철은 2013년 5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경기방송 라디오 박철의 라디오 카페에서 재혼 사실을 토론했죠. 박철은 이날 방송에서 지인의 소개로 최근 한국계 미국인 40대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딸도 행복해 한다며 앞으로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박철은 1996년 배우 옥소리와 결혼했지만 11년 만인 2007년 이혼했으며 슬하에는 딸한 명이 있으며 현재 박철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시 팝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한 옥소리는 박철과의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었음을 폭로했고, 이에 박철은 간통으로 옥소리를 고소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박철 재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좋은 가정 이루시길,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이젠 행복한 결혼 생활 하세요 등 축하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 옥소리와 이혼 이후 언급, 소유하고 가두려 했다. 배우 박철이 전처 옥소리와 이혼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은 공개된 웹 예능 시대의 대만신들이 출연해 옥소리와 이혼 전 성격 차로 큰 갈등을 빚었다고 고백했죠. 박철은 당시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옥소리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극과 극이냐고 했다. 저보고 제 말을 듣는 여자는 없다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더라. 제가 옥소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가두려고 한다고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제가 딸도 소유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은 자신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는데요. 심지어 1999에서 2000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다며, 그냥 죽으면 부끄럽지 않냐. 가장 멋있게 갈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라톤을 했다고 설명했죠. 그는 뛰다가 숨이 차 죽을 뻔한 적도 있다. 그런데 안 죽더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살도 빠지고 더 멋있어졌다며 웃었습니다. 박철은 2013년 한국계 미국인과 재혼했지만 최근 이혼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만나고 있거나 결혼한 여성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다 도망간다,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신내림 받은 박철. 배우 박철이 신내림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무속인 삶을 선택한 연예인들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영상에서 박철은 수소문 끝에 한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박철은 사람들이 저보고 무당을 하라고 한다. 그런 것은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 뵙기로 했다고 밝혔죠. 2018년 부친상을 당한 박철은 현충원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다고 털어놨는데요. 박철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그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나오신다. 또 이름 모를 조상님들도 나온다고 또 올렸죠. 이에 무속인은 배우님의 고민이 영적으로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은 엄밀히 말하면 23년째 힘들다. 잠도 못 자고 몸도 속된 얘기로 망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술은 다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속인은 박철에게 이 상태로 사람이 살아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무던히 참고 노력한 것 같다.
티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계치 온 것 같다고 진단했죠. 이후 무속인과 천신제를 한 박철은 조상님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 12분 정도 보였다. 쭉 서 있었고 계속 왔다. 나에게 격려를 해줬다. 힘내라고 했다고 덧붙였죠. 여기서 잠깐, 천신제란 무엇인가? 충청남도 보령지방에서 정월 초하룻 날 자정에 산제당에 올라 그 마을의 온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는 동제. 이어 제수국까지 마친 박철은 몸이 너무 가볍다며 만족해했고 무속인은 무당 못지않은 신명을 가졌다. 사는 게 많이 힘드셨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수굿이란 무엇인가? 집안에 제수가 형통하기를 빌은 굿. 무속인은 박철이 이후 무속인의 길을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적인 부분은 본인이 잘 빌어 가시든지 본인의 남은 숙제다.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어떤 길이든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했죠. 1991년 MBC 공채 탤런트 20기로 데뷔한 박철은 1990년대의 대표적인 청춘 스타로 꼽힙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별은 내 가슴에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죠. 그 밖에 메디컬 센터, 라이벌, 별을 쏟아 등에 출연했습니다. 개그우먼 무속인 김주연. 김주연,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86년 2월 11일 생으로 38세이며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했고 2006년 MBC 1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현재의 직업은 무당입니다. 원래는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2006년 MBC 공채 15기로 개그계에 입문했습니다. 동기 중 최연소이며 데뷔 당시에 21세였죠. 배우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개그우먼 중에서도 미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개그야의 짧은 뉴스란 코너로 데뷔를 하였고 이후 개그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여러가지 코너에 나왔다가 데뷔 9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을 딴 코너 주연아에서 선배 개그맨 정성호와 함께 활약해 크나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과외 선생님 정성호와 과외 학생 김주원의 로맨스라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드립 배틀을 하는 꽁트. 당황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과거부터 해왔던 특유의 한석규 성대모사 말투를 사용해서 주연아라고 부르는 것을 유행어로 김주연은 이를 받아쳐 짜증난다는 말 대신 됐다 짬뽕나, 열나 짬뽕나를 유행어로 밀었고 대박을 거둬들였죠. 주연아가 끝난 이후에 출연한 코너에서 김주연은 망가지는 건 기본에 개그 자체가 상당히 하드코어한 캐릭터를 많이 맡았는데 그녀가 이런 개그를 펼칠 때마다 코너에 출연하는 동료 개그맨들이 주연아, 코너 끝나니까 힘드냐라는 말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2009년 개그야가 시청률 하락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코미디에 빠지다, 코미디의 길 등 여러 MBC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코미디의 길 이후 MBC 코너 프로그램이 전멸되는 바람에 결국 더 이상 방송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활동은 사실상 완전히 접었다고 말하며 은퇴를 선언했고 더 이상의 미련도 없다고 하였죠. 어느 날 반신마비로 인한 건강 악화로 신내림을 받았고 2022년에 서울 송파구 인근에 별상 궁대신이라는 신당을 차려 무당으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료들도 자신이 무당이 된 걸 모른다고 한 걸로 보아 동료 개그맨들과도 연락이 끊긴 듯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용궁조개라는 이름의 식당에 어머니를 도우러 가기도 한다고 하죠. 충격, 김주연, 무속인이 되다. 개그우먼 출신 무속인 김주연은 무속인의 길을 택했는데요. 2년간 신병을 앓은 후 신내림을 받았다고 고백했죠. 지난 4일 방송된 MBN 예능물 소프리쇼 동치미에서 김주연은 재작년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사실 신병은 한참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냐는 질문에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열이 펄펄 나면서 갑자기 아픈 거다. 그러다 낮에는 또 멀쩡하고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났다고 설명했죠. 몸이 안 좋아서 하혈이 시작됐다. 몸이 워낙 약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걸 2년을 하혈했다. 주변에서는 과다출혈로 죽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김주연은 이때까지만 해도 신병인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반신마비 증상이 오더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불치병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 입으로 네 아빠 아니면 너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저도 모르게 내가 말이 너무 웃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김주연은 처음에는 너 데리고 간다 이런 적이 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빠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었다. 나는 신을 받아야겠구나 하고 신내림을 받게 됐다고 밝혔죠. 신굿 하기 전날에 그 말을 했는데 신굿을 하는 날 어떤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무속인 선생님이 너 오늘 안 왔으면 내 아빠 아니면 너 둘 중 하나 데리고 가려고 했다. 딱 이러시는 거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 .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